시작합니다. 이번에 할 게임은 좀비 그녀라는 게임이고요. 육성 다크 시뮬레이션 게임이라고 합니다. 여기 써 있죠? 별점 4.4짜리 게임으로 내 최근 활동에 따른 추천 게임이라고 적힌 목록에 있길래 대체 내가 무슨 활동을 했길래 이런 게임이 있는지 궁금해서 어떤 게임인지 궁금해서 받았습니다. 이게 모바일 게임으로 플레이스토어에서 하실 수 있고요. 제목 치면 나올 거예요. 저는 앱플레이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모바일 게임을 PC로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로로 나오기 때문에 세로 가로 양쪽이 이렇게 돼 있어요. 시커멓게. 그래서 저는 이런 게임 선호하지 않는데 뭐 그래도 모처럼이니까 같이 한번 즐겨보도록 하죠. 노래가 하나도 없군요. 비극은 불씨에 덮치는 법. 사랑하는 그녀가 살던 옆 동네에 어떤 사건이 있었던 것 같다. 만류하는 부모님을 뿌리치고 난 그녀에게 달려갔다. 그곳은 탄 냄새가 진동을 하는 암흑의 마을. 도대체 이곳에서 무슨 일이? 나는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다. 길것 같은데? 그때 잿더미가 흔들리나 싶더니 어렴풋이 보이는 검은 그림자, 요괴, 괴물. 놀라 까무러치는 나를 요괴는 덮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하소연하듯 구슬프게 쳐다본다. 설마 너란 말인가? 티끌 같은 가능성 괜찮아. 어떤 건 상관없다. 내 여자친구다. 얘가 내 여자친구야? 취향 한번. 노래가 없네요. 들어가 있었구나. 일단은 노래가 없는 관계로 제가 신나는 노래를 들으면서 즐겨보도록 하죠. 노래가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없는 걸 거예요. 자, 신나졌으니까 얘도 신날 거야. 뭐 하면 돼 이제? 안에 뭐 들어있는데? 모르는 사람. 머리 깨져. 머리 깨져. 괴로워. 뭐야? 뭐야? 얘를 잡아서 먹이라는 거야? 그렇구나. 뭔 소린가 했네. 뇌를 먹여야 되나 보네요. 사람이에요? 아니면 뭐 좀비예요, 얘는? 색깔 보니까 연두색인 거 보니까 좀비겠죠? 집으로 갑니다. 밥을 자, 어떻게 이거 먹이면 되나? 다 먹이면 돼 그냥? 이렇게 하는 게요? 뭐야? 이게 다야? 아니지? 뭐 성장을 하는 거지? 잠깐만요. 성장을 하겠지. 근데 좀 오래 걸리는 거 아닙니까? 심하게? 도망가. 헤헤헤. 구원자가 왔다. 마마맘맘맘맘 나를 도와주세요. 투데이 좋은 데이. 개간지러. 늦었다. 빨리 나무캐서 옵니다. 언제 올려요? 진짜. 뭐래? 나와봐, 빨리 나와봐. 빨리 나와봐. 다 썰어버리라니까. 진짜 이렇게 하는 건가? 뭐야? 깜짝이야. 야한 거 나온 줄 알고 놀랐잖아. 왜 그러는 거야? 이렇게 해서 먹여서 진화시키는 건가? 나뭐얘 만지면은 대화한다던가 그런 건 어? 목이 마르다. 잠깐만. 이렇게 다 모으는 거야? 이거 한참 남았는데? 야, 얜왜 나왔어, 또 광고는?
일단 매겨보자. 한번 진화시켜봐야 될거 아니야. 다음 어떻게 변하는지 궁금하다. 빨리 올리는 법좀 알려줘. 게임하면, 실질적인 게임하면 여기에서 여기까지야. 이게 다야. 이쪽, 이만큼 크기야. 영상에서 되게 적게 차지하고 있죠? 안에 누군가가. 아니, 저기. 뭐야? 이제 반이야.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니까, 원래 중간에 뭘 해야 되는 거 내가 지금 몰라서 못하고 있는 건가? 아까 내가 너무, 이게 설명도 안 보고 그냥 넘겨버려서 그런 건가? 성장일기, 대화 달성, 대화 완성률. 아, 대화 완성률이라는 게 있군요. 지금 매겨보자. 방치형 게임인가 보다. 그럼 들어가서 매기는. 이제 지금 초반 단계라서 안 풀린 거고, 이제 하나씩 하나씩 풀려나가겠죠? 4.4짜리 게임이에요. 일본 게임이구나. 그래, 일본 게임 같았어. 신나게 까야겠다. 나 우리나라 게임 아니면 가치 없는데. 야, 왜 이래? 안 먹어? 아, 미친 게임아! 인간이 안 해? 아, 이 정도 먹었으면은 이게 탈 안에 가득 차가지고 이제는 움직이지도 못하겠다, 야. 대화 좀 하자. 늦었다. 뭐가 느낌, 뭐가 늦어. 빚으려고. 빙고! 요레이코! 오링고! 아우! 아, 뭐야! 붐바붐바 발라줄래. 너무 지루하다, 인간적으로. 발은 귀엽네. 그러니까 이게 설정이 얘 그거라는 거 아니야? 여자친구, 소꿉친구? 소꿉친구 부활시키려고 밖에서 지금 애들 수백 명을 죽인 다음에 뇌를 꺼내서 먹이고 있죠. 천천히 먹으면 안 되냐? 그렇게 쏙 먹으면 되냐? 한 입에 먹기 전에 조금만 생각하고 먹어도 진작에 게이지 다 찼을 텐데 너무 그냥 속속 먹어버린다. 자, 얼마 안 남았어. 얼마 안 남았어. 좀만.
지금. 아. 갑자기 초기 컨셉으로 돌아버렸네? 똥겜 전문. 이미 빅똥겜인 바운드 바이 플레임을 보내줬단 말이야. 이제 갓겜 좀 나와줬으면 좋겠어. 빅똥겜을 보내줬는데, 나도 이제 갓겜 좀 하면서. 아, 변신하나 보다. 이 아저씨로 변신했네요. 설마 씨, 마지막 한 입으로 이제 변신할 거지? 안 돼. 광고다. 그치? 광고지. 그치? 광고 때문에 지금 먹통된 거지? 아니군요. 아, 조금씩 바뀌고 있어. 반드시 원래 돌아갈 수 있어. 이번에야말로 내가 너를 지킬게. 솔직히 이 정도면은 여자친구 삼아줄 수 있어. 이 정도 외모면 그냥 그만하자. 이제 밥 먹으라 그래. 입도 달려있는데, 손발도 있는데, 집안으로 먹으면 되지. 미친 도마뱀 놈이 죽을라고. 이쪽 좀 봐봐. 하하하하. 나도 자고 싶다, 야. 잡으러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더럽게 많이 장식돼 있어. 뭐 한꺼번에 먹이자. 그만. 페이스북, SNS. 아, 제일 싫어. 옛날에 미용 일할 때 점장이, 야, 너는 무슨 원시인이냐고. 어떻게 요즘 같은 시대에 SNS, 페이스북도 안 하냐고. 그 딜을 한번 넣는 것도 아니고. 아, 뭐왜 이렇게 이따 붙여먹네? 볼 때마다 넣어서. 그때 다짐을 했죠. 이거 때려치기 전에 저렇게 죽이고 나간다고 그렇게 다짐을 했는데, 착한 내가 참았죠. 못 때먹은 녀석. M자 탈모고. 어떻게 그렇게 깔 수가 있어, 허구한 날. 서비스업 하면서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상사라니, 좀. 거지 같은. 아, 왜 멈췄어, 또. 거지 같은 게임아. 이것도 언제 다 모으냐? 아, 이거 변신하는 게 너무 궁금해. 근데 인간적으로 개똥 게임인데 너무 괴물로 변하니까 내가 이걸 보고, 아니 이거 뭔 생각으로 변신시킨 거야 싶기도 하고 궁금해. 변신해. 예. 변신해. 오래오래 해. 뭐 노가리나 까자. 어제도 뭐 블러드 앨리스 하면서 노가리만 깠는데, 뭐 노가리나 좀 까죠. 사실 요즘 마운트 앤 블레이드 담가버린 이후로 노가리 깔 일이 없었거든요. 요즘 게임 다 하드코어 한 것만 했죠. 바와프부터 시작해가지고. 엑스컴에 더뷰로. 더뷰로는 아직 괜찮은데. 뭐 나중에 모르는 거고, 엑스컴 회사니까. 스카이림은 아예 컨텐츠를 잡고 가기 때문에 여유가 없었어요. BGM 게임인데도. 아크는 너무 바빴어. 노가드도 많고. 아크가 그나마 떠들만 하지. 그때 미용 점장이 제일 극혐이었지. 아, 미용. 뭐야? 그때 그 카카오 그룹이라는 어플로 그룹이 있는데, 돌아가면서 지명을 해서
지명을 당한 사람은 지명이 당한 사람이 명언을 올려요. 그럼 다른 사람이 전부 다 거기다 감상평을 적고 다른 사람을 지목을 해. 그럼 그 사람이 또 올려야 돼. 야, 거의 뭐 지명하기도 싫고 지명하면은 약간 눈치도 보이고 서로 귀찮거든. 처음 한두 번은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그렇게 넘어가는데 구글에 뒤져서 나오면은 이제는 또 그거 있잖아요. 애기들 일기 쓰면은 짧게 쓰면은 선생님이 혼내잖아. 그 수준이야. 명언을 듣고 감상평을 크게 쓰래, 길게. 아, 개새끼. 꼰대 만나는 게 제일 힘들어. 위로 꼰대면은. 아, 그만 멈춰. 페이스북 안 한다고. 반이야, 이제 반. 노가리 까는 사이에 반 됐다. 이거 좀 기다렸다 가자. 이 두고, 이 기어다니는 거나 보고 있자. 제 머리가 무슨 초식동물, 초식공룡 같지 않나요? 브론토까진 아니고, 파라사우루스? 아, 걔는 모이칸이니까. 아, 걔 모자라 폴리머 주는 애? 기어다니는 애? 많이 생겼다. 아. 아. 아홉 개다. 내 모았다. 한 번에 먹인다. 이 게임이 2가 나왔다는 건 대체. 어우, 이게 뭐야? 아, 집에 초콜릿이 다 떨어졌어. 단게 땡겨. 먹어라, 그냥. 아, 페이스북. 빨리 먹는다. 뭐야, 10%산 거, 20%? 기다리자. 되게 빨리 먹는다, 얘. 오랜만에 유튜브 댓글이나 보면서, 잠깐만요. 유튜브 댓글을 좀 읽어보죠. 제또 소통의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님들이랑? 솔직히 트위치보다 유튜브 시청자 수가 거의 거진 뭐 10배 정도 되는데 너무 유튜브랑 소통을 가질 만한 시간이 없네요. 아무래도 유튜브는 시스템적으로 생방이 아니다 보니까 자, 댓글 읽는 형식이니까 저도 방송이 끝나면은 일을 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약간 좀 읽기 애매합니다, 시간이. 그러니까 이 시간에 읽으면 딱이죠. 완벽하게. 아따 갔다가 이거 뭐야? 자, 한번 읽어볼까? 아, 너무 화면이 길어서 아래까지 안 온다. 자, 들어서. 자, 220. 대륙의, 뭐야, 이거. 아, 마블. 처음 바닐라 댓글이네. 마지막이 너무 허무하다. 그치, 마블이 마지막이 되게 허무하더라고요. 나할 말이 없네요. 마블은 마지막이 허무한 게임입니다. 너무 득이 없어. 마지막이 좀 화려해. 엔딩 좀 나와. 결혼하는 거 외에는 이벤트가 없어. 다음 스카이림 난이도가 낮으면 좋겠다. 이게 뭔 소린지 모르겠네요. 난이도가 낮으면 좋겠다? 뭔 소리죠? 난이도를 뭘 낳아요? 애 낳습니까? 자. 아, 모바일 게임 공포 게임의 꺄악 그리고 아크 모바일 게임에 공룡한테 먹여주고 탑승도 할수 있다 바뀌었나 보네 무려 243회 끝났음 수고하셨습니다 답글 달아야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모티콘 사이트 들어가서 귀여운 이모티콘 찾아서 여기 하트 이모티콘이 있을 거야 야 완전
성기 넘치지 않습니까? 이모티콘을 컨트롤 C, 컨트롤 V. 좋아. 이름이 뭐예요? 이건 디지몬이네요. 이름이 뭐냐는 건뭔 소리죠? 아, 뭐야. 빨리 진화하자. 님, 이거 없어짐. 아, 전에 그거네. 구글 스톰에 최근에 출시되어 있음. 백화 때만 해도 포기할 줄 알았는데. 도박킴님, 진짜 재밌어용. 내가 먼저 1박. 아유. 그치. 아주 좋아. 사랑해. 존망겜. 유일하게 다시 보기로 본게 도박킴님 디지몬 소울체이서였는데, 형이 알려줬어요. 파이터가 좋은 거야. 님 팔라딘보다. 뭔 소리지, 이게? 아, 디지몬, 디지몬. 디지몬 댓글은 알람을 좀 막아놓을 수 없나? 디지몬 댓글이 되게 많이 올라옵니다. 댓글이 전체적으로 이제 적게 올라오는데, 디지몬이 꾸준하게 올라와요. 거의 디지몬 도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진화한다. 뭐야, 이거는. 정말로 내가 하고 있는 것이 틀린 게 아닐까? 아까보다 더 심해졌는데? 등에서 뭔가 뭐 나올 것 같은데, 등에서? 파라섹트 되고 있는데? 움직이지도 않아. 이모 올려. 뭐야, 얘, 씨. 이렇게 사람인데, 그냥? 이동식 욕조에서 목욕하는 것 같다. 아, 나 이러면 또 다음 거 보고 싶어지잖아. 아, 왜 그러는 건데. 대환선 좀 할까? 나 촉수가. 당신 어젯밤 뭐 했어? 기억이 안 나. 먹을 것좀 줄래? 괴로워. 하하, 안 내가 뭘. 숲? 수숲? 대화 13. 이거 뭔가 좀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랜덤인가, 그냥? 과식한 것 같아. 머리 아파. 괴로워. 뭐 내가 뭐 어떻게. 난 당신을 잘 보이지 않아. 어젯밤 뭐 했어? 어젯밤 뭐 했어? 윽, 머리가 아파. 피곤하다. 편안해졌어. 갑니다. 레이드 전부 다 그렇게 가요. 렉스, 암컷, 수컷 강이네요. 수달은 추위를 덜하게 해요. 아. 신기하네요. 나는 그레이문이랑, 디지몬. 접기엔 아까운 계정이다. 난 이미 접었지만 그동안 수고했습니다. 나도 저거 하는데 저도 함 아직 진화를 못 시켰다 문제. 아, 디지몬 댓글 되게 많네. 초반에 못 알아듣는 거 보면은 너도 똑같아 보이는데 반이말을 똑바로 못 하고 너는 공간 자각력이 개새끼 씹새끼. 야맹충이라 안 보인단 말이야. 안 보여. 뭐야 이거? 뭐 어떻게 처먹는 거야? 아, 촉수가 저게 촉수가 아니라 뱀이네. 저게 먹는 거야? 빨리 먹어. 시에오고라스 대충 이렇게 말을 했죠. 나 사편 주인공은 나 시에오고라스지만 동시에 사편 주인공이 아니다. 얘는 왜 자꾸 비슷한 댓글을 적는 거지? 아니, 그게 아니라 다 나와 있는 거를 왜 굳이 더. 그럴 필요가 없잖아. 다 아는 건데. 히어들 챔피언 오블리비언. 아니 이게 내가 이해를 못해서 달아주는 게 아니라 영상에 나오는 내용인데 도배를 한단 말이지. 한두 번도 아니고. 장아말은 언제 깼는지 답답해하며 보내. 장아말이 뭐지? 오, 야, 많이 생겼어. 역시 유튜브야, 가튜브야. 당신이. 아, 이거 얼마나 모아야지 저거. 일단 다 먹여.
망게임, 똥게임, 쓰레기게임이라고 욕하시면서 어떻게 잘해 나오고 계시네요. 화이팅. 플레이스토어에 미추씨 체험판이 있습니다. 난 그레이몬인데 퀄리티 덜덜. 아 이거 워서드네 모드. 날짜 아이콘 뜨는 거 왼쪽 하단에 편지 모양이요. 그거 좀 읽어요. 다른 맵 가려면 돈이 있어야 돼. 200집에 2500집 음식 사서, 음식 사는 돈 모아서 맵 하나씩 뚫는 거다. 다구리 하다가 복병 맞아 사망. 아니 그럴 거면 다른 사람 영상 보고 알아보면 되잖아요. 나 핵 쓰는데 그리고 한 대 때리면 애들 다 죽음. 뭔 소리야 이게? 아 타이탄 퀘스트? 병신새끼 씨. 아 아니야 알겠지. 어. 야 아무도 안 하는 게임에서 핵 쓰면 뭐하냐. 혼자 싱글 게임인데. 원래 핵 세차가 안 좋은 건데. 원래 멀티에서 그렇게 이기려고 핵 쓰는 거 아니야 애들이? 뭐 싱글 게임에서 핵을 쓰냐? 쟤 모드를 깔아서 하던가. 유인원이 서식하는 주변에 테러보도 많이 조심해야 된다. 피테쿠스 아닌가? 신명작 DR 서바이벌 데스 오브 마인처럼 각 게임이죠. 명작이죠. 어디선가 냄새가 난다. 움님 냄새가 난다. 움님은 아니지만 뭔가 비슷한 거 기분 탓인가? 뭔 소리지? 법사가 왜 가까이서 싸우는지 모르겠네. 와 추위는 어떻게? 춥다는 게 옆구리가 시리다는 뜻으로 지금 외롭다는 뜻으로 풀이하시면 돼. 해결법은? 아, 아크 모바일 그거 영상이네. 허수아비의 머리를 착용하고 그리걸로 공룡을 때리면 포획시도 성공. 패시 따라다닌다. 뭐 이렇게 댓글을 길게 써놨냐. 몇 줄이야 이게. 하나 둘 일곱 열하나 열셋. 야, 댓글 열세 줄이 달았어. 어, 좀 변신하겠다 이러다? 노가리 까는 사이에? 짐꾼이자 집이 움직인다. 이거 어디서 할 수 있나요? 아 내가 다걸 담거네 이거는. 중국어 게임이라 게임 이름 모르겠네. 포켓몬으로 하자면 몬스터 브로는 뮤츠 그림인데 이거입니다. 오브 킹스 더 맨. 맞아 저 추천해준 게임인데 내가 찾아봤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찾는지 물어봤는데 답글 안 하시더라고요. 와, 나 저격 있어. 뭔 소리야? 고양이. 고양이가 돼서, 아, 작살 난다냐? 작살, 아, 나 저격 작살이 있다고? 링크즈 언제 시작하셨어요? 재밌는데 구독자가 많이 없네요. 섀도우볼은 특공이에요. 섀도우볼 특공이라고 하지 않았나? 가디언이 나왔네요. 모야모녀는 없네. 바보예요. 갓겜, 키아 갓겜. 어떻게 설치해요? 설치. 어, 변신하겠다. 아, 비슷한 댓글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비슷한 댓글만 뭐 16개가 연속으로 있어. 어, 좀 내려야 되나? 작아진 것 같다, 화면이? 좀 키워보자. 아, 야, 이거 말고. 어, 좀 작아진 것 같은데?
아유, 이렇게 맞추기 어려워. 됐다. 안녕하세요? 빨리 변신하겠다, 이번에. 아, 더럽게 오래 걸렸어. 빨리 먹어. 그치? 아, 뭐냐. 입쪽이 샤프해졌는걸, 머리도 길어졌고 예뻐졌네. 예전으로 돌아가면 좋겠다. 이제 만족하고 그만 먹이자. 이거 사러 그냥 하트한다. 여기 시력을 좋은 곳, 이거 사람 됐는데? 동료들이 마당에 있는 것 같다. 당신 원하는 결말은? 잠깐만. 네 먹일 것좀 하고. 계속 해볼까? 사실 지금 와서 다른 게임 하기도 좀 그렇거든요. 분량도 나왔고. 아, 날개야, 이게? 도망갈래, 우리 같이. 도망갈래, 여기서 우리 같이. 얘는 도망치면 얘가 다 잡아먹지 않을까? 뇌를 막 꺼내서. 동료들이 마당에 있는 것 같다. 복선인가? 동료들 마당에 있다는 거는? 먹으려면 한 200개 정도 먹어야지 변신할 것 같죠? 내버려 두겠습니다. 네가 오는 결말은 뭐냐? 이거 두 개를 내가 건너뛰고 변신을 했나 보다. 사람같이 됐어? 가볍게 날수 있다. 한번 먹여볼까? 먹이는 모션에도 볼까요? 뭔데? 아, 저렇게 입에 집어넣는 거야? 팔은 그러면은 안 쓰는 거 퇴화된 거야? 그건 아니겠지. 오, 예. 일렬로. 금방 올릴 것 같은데, 은근히? 플레이스토어인가요? 아, 옛날에 저 똥개배도 댓글 달렸네. 겁나 허무하네. 키키. 카메라 회전. 어떻게 설치해요? 아니, 어떻게 설치하는지를 써놓은 댓글에 답글로다가 어떻게 설치하냐고 적어놓는 건또 뭐냐? 아니, 영상에서 어떻게 설치하라고 설명을 하고, 댓글에서 보충을 해서 또 어떻게 설치한다고 설명을 했는데, 답글에서 어떻게 설치하냐고 또 물어보면 어쩌라는 거야? 컴퓨터 직접 원격 조정으로 설치해줘야 돼? 아니, 그냥 앱 플레이스토어에 제목 치면 나오는데 왜 설치를 못하는 거야? 그래, 어쩔 수가 없어. 초등학생이니까. 이제 디지몬 안 해요. 탁탁거려, 키키. 도박킴님, 알파몬 데이터 조각 어떻게 하래? 알파몬 아마 초공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월트나 듀크림과 듀너스몬 포인트 랭킹 줄도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리자드는 태물인가? 아, 포켓몬 표절 게임도 댓글 은근히 많이 달리고 괜찮았는데. 아. 예, 요즘 포켓몬 디지몬 댓글이 많죠. 이거는 안 닫아지는, 그쵸, 닫아지죠? 빨리 먹이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일본 게임이에요. 일본에서도 김치를 꽤 먹어요. 번역이 잘된걸 수도 있지만. 제목이 너무 웃기다. 제목이 너무 웃기다니? 제목이 뭔데? 아. 디지몬 해주세요. 노멀 난이도에서 소환사가 쓰레기인데 이걸 클리어해야 돼. 대박이네요. 소환수는 에픽 레전드 난이도에서 더 강해지고 노멀의 쓰레기예요. 에픽 늑대는 체력이 1600, 레전드는 늑대기 4000대 잘안 죽거든요. 어쨌든 아마 가장 어려운 직업으로 깨신 거라고 보면 됩니다. 다음에 강력 근접해 하는 거 보고 싶네요. 아, 타이탄 퀘스트. 그치, 내 노력을 이렇게 알아주는 사람이 있구만. 아, 그만해. 사이트 링크 좀 그만 띄워. 사이트 뭐세 개나 떴어 벌써. 한꺼번에 매겨야겠어. 하드모드 도전하시는 건 어떤가요? 도박기님도 이 게임을 하셨군. 헐, 끝났네. 할머니 댓글이네, 이거는. 엑스컴 처음 하실 때 너무 난이도 높게 잡고 하면은 질려서 못해요. 아, 맞아. 공감합니다.
고통 많이 받았어요. 너무 끔찍했습니다. 브론토 잡으세요. 왜 블레이드 검을 쓰는지 모르겠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무시하죠. 아르진탑에서나 캐치할 키우시면 공룡 한 마리 데리고 갈수 있어요. 왜 블레이드 검을 쓰는지 이해가 안 되지만 잼비가 쓰레기라서요. 아, 이 블레이드 검. 블레이드 검 빌런. 이전에도 댓글 달지 않았었나? 또 달아놨네. 왜안 되지? 구독자가 1000명 넘었네요. 그때 댓글이네. 지금은 1200명? 또 아직 안 됐죠? 4주 전이야? 그럼 나한 달에 하루에 5명 정도 는 거네, 구독자 수? 저번 추석 때 이후로 하루에 10명 이상씩 늘었었는데, 이제 느는 폭이 줄었네요. 유감. 삼국지 게임이다. 삼국십삼. 은행에 물건 맡기고 가세요. 아니면 무조건 그렇게 되니까. 이도티아. 명작 게임이 나도 가끔 플레이한다. 풋사이저 세다. 링크즈 계속 하실 거죠? 이미 보내버렸기 때문에 링크즈? 720이라고 보기에는 그래픽이 많이 안 좋네요. 어쩔 수 없어요. 원 컴퓨터라서, 근데 이제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다음 거는 좋았기 때문에. 뭐, 미라주 가고 가면 좋냐, 메탈 가라고 하면 좋냐. 친추 받아주세요. 왜내 친추 안 받아주시나요? 한달 기다렸는데, 유유. 제가 사실 친추 뜬 다음에 게임에 들어가서 한번 확인을 하거든요? 여기 보면 햄찌 뺀 뭐야, 뭐야. 햄쥐맨 뿅, 뿅이라고 돼 있는데, 저 사람은 친추 안 왔거든요? 내 생각에는 다른 사람한테 보낸 것 같은데. 게임 정말 못하시네요. 목소리 정말 듣기 좋네요. 못한다니. 얼마나 잘하는데. 스타코어 쉽게 얻을 방법 있나요? 디지몬 소울 체이서가 재밌네요. 아니면 디지몬 링크즈가 더 재밌나요? 소울 체이서가 더 재밌죠. 예. 재미는 사실 비슷비슷한데, 컨텐츠 고갈이랑 노가다라던가 이제 복합적으로 들어가면은 소울 체이서가 낫게 봅니다. 아, 링크즈 댓글 너무 많아. 톡배기는 쏜다는 게임. 이거 댓글이 대체 몇 개가 달린 거야? 저거 영상 하나에? 아, 이 조회수가 850까지 올라왔구나. 조회수가 850인데 댓글 이렇게 많이 달렸어? 몇개 달린 거야, 총? 14개가 달렸는데. 두바킴님, 툭배기 쏜다란 게임을 추천하고 싶어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게임, 1인 개발 인디 게임인데 좋은 게임입니다. 플레이 후기 추천. 1인 개발하신 게임 해달라시는 분도 계시네요. 근데 나같이 듣보잡한테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인기 있는 사람도 많은데. 나는 아무래도 댓글이 적으니까 읽을 확률이 높죠. 아니면 여기저기 빼기를 쏜다? 어느 거야 게임이? 아, 컬 되게 좋다. 게임 이름은 되게 부를 것 같은데, 되게 고퀄인데. 다음에 한번 해보죠. 여기 매기 드라몬 저거 진화시킬 때 샷건 소리가 났던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설마요? 예, 아닐 겁니다. 오! 진화한다, 이거. 제발. 제발! 제발! 방금 먹은 거 씹힌 거지. 광고 때문에.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 또야, 그만해! 광고 이 정도 보여줬으면 본전 뽑았잖아! 그래! 아, 야, 잠깐만.
야, 잠깐만. 더 멍청해졌잖아. 머리가 늘어났잖아. 너무 인간이 됐잖아. 먹어봐 일단. 아, 이거 볼라 그래도 자꾸 막아버려서 볼 수가 없네. 여기까지 한번 보죠. 더 벗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발로 쳐먹냐? 아,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가만 당황스럽네. 댓글도 여기까지 읽고. 자, 좀비 소년 게임이었고요. 왠지 더 벗을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만 보고 마감을 하겠습니다. 당황스럽네요. 자, 그럼 이만 뿅. 너무 뿅 했는데. 이런 류의 게임 시간 때우기, 방치형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재밌게 즐기실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이 게임의 특징은 괴물이 변신하는 건데, 변신하는 건 솔직히 외에는 뭐 없죠. 근데 괴물이 변신한다는 것 자체가, 얘가 아까 걔보다 너무, 걔는 표정도 변화가 있고 그러던데, 괴물 변신하는 게 뭘로 변할지 궁금하다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궁금증을 유발하는 요소가 있고, 잘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뿅!